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구에 서 환경사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백종현 신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창조주의 계획과 세상의 평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또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이러한 요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하느님의 선과 또 하느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고, 특히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느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피조물을 존중하고 또 피조물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경과 성전의 가르침이죠. 이렇게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서 또 하느님의 그 창조 뜻에 따라서 인간이 잘 살아왔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안 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 원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그 이후로 특히 더 인간이 해야 할 역할,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할, 또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야 할, 피조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 위기, 또 기후 변화의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피조물이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아주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 저와 함께한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이 지구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발표하신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예. 그 담화가 벌써 29년 전에 나온 담화인데, 그 담화의 5항에서 교황님께서 지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이 지구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가 지구의 모든 이들과 함께 또 이 고통받는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고통받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할 것을 이미 호소하셨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을 보호하고 또 지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찬미받으소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에 발표하신 회칙,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에서도 그 2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누이가 울부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누이가 누굴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예,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우리 누이가 울부짖고 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우리 지구의 많은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사셨죠. 그리고 그 피조물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누이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지구가 울부짖고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가?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어떠한 상황에 처했길래 그러한가? 여러분은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었다는 얘기 예전에 들으셨죠. 네. 우리가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지구의 온실가스가 지금 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메탄가스를 비롯한 많은 가스가 지구 대기 중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 지구가 온난화되었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많은 쓰레기들, 많은 폐기물들, 산업 폐기물들, 생활 폐기물들, 여러 가지 그러한 오염물질도 인해서 하늘이, 땅이, 물이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됐죠. 우리 뭐 최근에도 물 때문에 많이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한 기사도 났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 지구의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가뭄과 홍수와 또 태풍 이러한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빙하가 많이 녹았죠. 지금도 녹고 있고 예전보다 더 빨리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의 낮은 대지를 갖고 있는 해수면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놓이게 된 것을 여러분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현재 생태계 위기의 상황이 바로 하느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 탓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회의 탓으로 현재의 생태계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기후변화, 지구의 온난화는 우리가 뿜어낸 우리의 인간 사회가 인간 산업화 시대에 뿜어낸 온실가스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것이죠. 명확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 저의 책임인가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성인께서도 이미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 공동체의 책임이다. 개인도, 국가도, 국제기구도 아주 진지하게 이 책임, 생태계 위기가 찾아온 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피조물이 존중받고 다른 피조물이 보호를 받는 그러한 상황, 피조물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상황이어야지 결국 인간 사회도 평화롭다 하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피조물을 존중하는 할 때 인간도 더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끼리 더 존중할 때 피조물도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자연과 인간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다 하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피조물을 존중할 때 피조물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작은 이들,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그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방법은 피조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구의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 이후에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평균 기온 1도 하면은 뭐 어제보다 오늘 기온이 10도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죠? 오늘 아침 날씨하고 낮에 기온하고 몇 도씩 10도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1도가 무슨 큰 그 결과를 낼 것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떤 지구의 어떤 어느 한 곳에 기온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1도가 상승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6도 낮았을 때, 그죠? 10도도 아니고 20도도 아니고 6도 낮았을 때는 우리가 빙하기에 살고 있었어요. 네, 6도 낮았을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1도라는 것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지난 몇백 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1도가 더 올라갈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파리에서 기후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기후협정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거의 많은 나라들이 그 협정을 맺었는데, 산업화 이후로 기온 상승을 2도까지 막는다. 2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도예요? 1도 더. 지금보다 더 1도 더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하겠다. 그런데 1도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0.5도 더 올라가는 데까지로 제한하기로 노력하자 하고 그 협정을 맺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승폭 1.5도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 이후에 1.5도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0.5도 더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보다 0.5도 더 올라가면 100년에 한 번씩 북극의 빙하가 100년마다 한 번씩 없어져요. 그런데 0.5도가 더 올라가면 10년마다 없어져 버려요. 100년과 10년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옆을 보십시오. 바다의 산호, 여러분 산호초 사진으로도 보시고 또 직접 보시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산호초는 해양 생태계의 아주 바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생물인데, 지금보다 0.5도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70%에서 90%. 그런데 1도가 더 올라가면 99% 이상 소멸한다.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의 가장 더운 나라 온도를 보십시오. 산업화 이후에 1.5도 올라가면 3도, 2도 올라가면 4.5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생물 종에 관한 것입니다. 서식지 절반을 잃는 척추동물이 전체의 4%. 그 다음에 0.5도가 더 올라가면 26%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0.5도 차이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뭄이 심해져요. 홍수가 심해져요. 그리고 태풍이 더 심해져요. 태풍 한번 지나고 나면은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기온 변화가 2도가 넘어가면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또 파리에서 그 협정을 맺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 환경이 악화되면 동시에 인간 환경도 악화되는 것이죠. 그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은 가뭄, 홍수, 태풍 피해 누가 다 받습니까? 인간이 받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도 고통받지만 인간 환경도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 훼손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환경 훼손에 적절히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참여받을소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인간 환경을 보살피는 것과 자연 환경을 보살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참미바드소서에서 지구가 울부짖고 있다고 표현하셨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예. 그런데 지구만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들도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구가 울부짖는 것, 지구가 지금 생태계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 동시에 가난한 이들도 울부짖는다.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 또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것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지금 평화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네,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근데 평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와 평화는 이렇게 함께 간다는 말씀 들으셨죠? 네. 예, 우리 지난
그 강사분들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의와 평안을 함께 갑니다. 세상이 정의로워야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평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는 창조 질서도 함께 보존되어야 정의롭고 평화로운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루어진다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생태계 위기로 인해서 세 가지 불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첫 번째가 이제 가난한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생태계 위기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가난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예, 온실가스가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산업화를 하면 할수록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차를 많이 타면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죠. 물건을 많이 만들면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쓰면은 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났는데,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발생시켰을까요? 부유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시켰을까요? 부유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시켰겠죠. 이미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도 이제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세계 몇위 안에 듭니다. 10위 안에 듭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산업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이 가정에서도 또 여러 직장에서도 에너지를 또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온실가스 발생을 안 하거나 거의 안 하거나 조금 발생시켜서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득은 이쪽에서 다 받는데 그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저는 불의합니까? 불의하죠. 불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태계 위기 상황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불의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대부분 가난한 이들은 온난화와 관련된 현상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는 자연보호 지역과 농업과 어업과 산림업과 같은 생태계에 관련된 일에 크게 의존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뭄이 온다. 그죠? 가뭄이 오면은 곡식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식량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곧장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해를 받는 나라에 이미 그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면서 나라를 발전시킨 그러한 나라들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고 교황님들께서도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불의한 상황은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불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미래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강의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이고 또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 위기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빚을 지는 것이다. 이 기후변화의 상황은 빚을 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저 받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논리에 접어들게 됩니다. 땅이 우리에게 선사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 유익을 위한 효율과 생산이라는 공리주의적 원칙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석 연료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어요. 우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것까지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원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의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불이할까요? 이제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피조물 맞습니다. 예, 피조물. 피조물에게 불이하다. 창조주의 계획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도 그 각자 하느님의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존재할 권한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죠? 이 세상에 번성하라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수많은 종들이 지금 멸종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죠.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이 이제 멸종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도 불이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불이하고 피조물에게도 불이한 이러한 상황을 계속 둘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선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에요.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많으실 거예요. 먼저, 맞습니다. 그죠?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전자기기,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기들을 좀 덜 사용하는 것, 좀 더 절약하는 것, 에너지 소모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가용보다는, 그죠? 혼자 몰고 다니는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지하철 혹은 자전거나 걷거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전기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겁니다. 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 세 번째는 해외여행을 좀 줄이는 겁니다. 가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한꺼번에 다 안 가시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두 번 가시려고 했으면은 한 번으로 줄이시고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하셨으면 국내 여행으로 줄이시고, 왜냐하면 멀리 갈수록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죠. 1년 내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온실가스 요만큼 발생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1년 동안 소형차나 중형차를 몰고 다닌 것만큼 온실가스가 발생을 해요. 또 하나는 육류 소비를 좀 줄이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런 강의를 바깥에서 다른 데서 또 하면은
신부님 고기 안 드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고기 먹습니다. 그런데 육류 소비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15%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까지 된다는 그러한 영국의 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그 물건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덜 만들어내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덜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모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 기후 위기의 시대에 생태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신 가장 낮은 이들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대중교통을 한 번 더 이용할 때 에너지 소모를 좀 덜할 때 그죠? 그리고 소비를 좀 덜하고 절약할 때 검소하는 생활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이들 또 지구 반대편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계신 분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그죠?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기후변화 시대에 사랑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황님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삶의 질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독려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많이 소비하죠, 예전보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행복한가? 냉장고가 예전에는 조그만 냉장고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커다란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두 문이 열리는 냉장고도 있고 옆에 또 하나 냉장고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잖아요.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소비 능력이 늘어나면서 많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소중하게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안에서도 차분히 또 머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절제와 검소의 생활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기후변화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절제하고 검소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참미바드소 회칙에 맨 마지막에 두 가지 기도를 실으셨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꼭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